APR이시고요. 그리고 매수가 비중 네. 어떻게 되시죠? 29만 5천 원에 네. 30%에. 네, 29만 5천 원에 30%이십니다. 네. 자, 이 종목 예. 송민석 파트너님 한동안 네. 화장품주 너무 좋았잖아요. 그렇죠. 뭐 계속 이렇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? 화장품 관련주 사실 좋습니다. 네. 좋아요. 근데 아직은 제가 어제도 마켓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네.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. 아무리 테마성이라고 하면 크게 만들어졌어도요. 네. 그 테마는 테마 안에서도 관련 섹터들이 좀 종목 확산이 일어나요. 그 안에서도 이제 관련 그 우상향을 하면서 좀 이슈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도 있고 지금 APR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지만은 조금 약간 밀렸습니다. 근데 APR 같이 만약에 지금 A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디큐브나 그 에이프릴이죠. 그 브랜드를 또 보유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지금 매출 성장세는 지금 K뷰티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려고 해요. 근데 아쉽게 좀 밀린 부분인데 제가 좀 차트를 통해서 좀 안내해 드릴게요.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. 그래도 이제 매수가가 이제 29만 5천 원이세요. 29만 5천 원이시고 그래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왜냐면 30만 원도 위기가 아니시니까. 근데 APR 자체의 공모가가 25만 원에 그 상장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상장 네. 이후에 40만 원까지 이제 우상향을 그리면서 잘 올라가다가 최근에 뭐 약간 그런 말이 많이 나왔죠. 사실 뭐 화장품 관련주의 그 B2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. 그러면서 그런 이슈들이 좀 같이 나오면서 좀 밀린 감은 있습니다. 근데 하지만 지금 충분히 좀 대응할 수 있는 자리고요. 혹시 그 장기 투자 쪽으로 좀 잘 좋아하세요? 선생님? 아니, 저기 뭐 짧은 게 좋아요? 아니 그 뭐 네. 그거보다도요. 네.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5일선 타구선은 그 뉴스 나오고 그러길래 그 TV에서 방송 나오길래 벌컥 매수했더니만은 야 그런 게 있어요. 이게 저희가 TV에 대한 그냥 즉 전 국민이 알만한 이슈적인 그런 부분은요 주가들은 이미 선반영을 미리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보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충분히 좀 대응을 하실 수 있으세요. 사실 APR 중장기적으로는 좋아요. 근데 지금 보니까 비중이 35%인데 사실 비중을 아주 작게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면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. 하지만은 지금 비중이 좀 크시고 지금 이제 매수가 대비해도 그래도 다행히도 이렇게 손실품이 크진 않으세요. 그래서 좀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게 되면은 27만 8천 원. 즉, 한번 주가가 상승 흐름을 돌려서 우상향에서 나가던 돌려서 나간 흐름이에요. 즉 아주 그 지지를 지켜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가격대거든요. 그 가격대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이슈를 가지고 좋은 회사라도 한번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27만 8천 원 라인을 지켜주면은 좀 홀딩하시고요. 근데 혹시라도 그 가격대가 무너진다. 그러면 아쉽지만은 비중을 절반을 줄인 상태에서 하단 가격 라인까지 즉 공모 상장하고 나서 하단 가격 라인까지 20만 원 초반대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하세요.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같은 화장품 섹터라도요. 지금 VT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상향에서 잘 가는 종목군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이제 좀 현금을 좀 어느 정도 보유하신 상태에서 우상향하는 섹터로 이제 좀 공략을 하자.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릴게요. 예, 예. 근데 지금 지금 그 저기 이탈된 것 같은데 아니 아직은 이탈은 되진 않았어요. 지금 이탈은 되지 않았고 그 앞점 고점 라인 아니니까 27만 6천 원 라인 그러니까 그 이 라인이 그래도 한번 뚝 찍었다고 올릴 수 있어요. 그래서 27만 6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 좀 아쉽더라도 현금화를 한 절반 정도는 축소를 하고 추후에 또 지켜보면 지켜보자 좀 안내해 드릴게요. 예, 고맙습니다. 예. 네, 이 종목 27만 6천 원을 이탈하면 비중을 50% 정도 줄이면서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.